연결된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끌어도 GPS가 날고 있던 포인트를 본인들이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다 놔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입문용 드론 중 1대장으로 소개했던 KF-101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KF-101 맥스입니다.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입니다. 본체, 조종기, 여분의 프롭하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 Ready to Fly RTF 제품입니다. 제품의 외형입니다. 정면, 측면, 후면, 위에서 봤을 때, 그리고 밑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요. 밑에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좁은 상태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가 20, 11, 8cm고요. 펼쳤을 때 크기는 36.5, 48cm입니다. 무게는 578g으로 사족 면허가 있어야 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에는 1806 블러시리스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 방풍 레벨은 8레벨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초속 20.7m의 큰 바람, 즉 장가지가 꺾일 정도의 바람을 버틴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고 속도는 초당 8m를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빠지게 되고요. 11.1V 3셀 2500mAh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행시간은 30분 정도가 되고요. 충전시간은 대략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이 KF-101이고요. 여기가 KF-101 맥스입니다. 두 제품의 짐벌이나 카메라 같은 성능도 같고요.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도 동일합니다. 크기도 같아서 예전에 사용하시던 뭐 예를 들면 KF-101의 배터리를 맥스에다가 끼워도 컬러만 다르지 사용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송수신 거리가 KF-101 같은 경우에는 얘가 1.2km를 가는데 반해서 얘는 3km로 늘어났습니다. 뭐 국내법상 가시거리내 비행이라서 500m 안에서만 비행하는 게 합법적인 건데 뭐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하면 얘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심지나 전파 교란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 영상의 끊김이나 신호가 불안정해질 때가 있는데 요 3km로 늘어나게 되면서 전파 세기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심지에서 전파 교란이나 방해 같은 거에서는 좀 더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이미지 센서가 보통 입문 3대장급보다 이 KF-101이 가장 좋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이미지 센서가 2.33분의 1인치짜리 소니 175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보통 입문급 드론 뭐 SG906 시리즈, F11 4K 프로 아니면 벅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인치짜리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반해서 KF-101 같은 경우에는 매빅 미니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가 2분의 1인치짜리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2.33분의 1인치짜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뒤처지지 않는 그런 이미지 센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저가형 이미지 센서가 아니라 소니 이미지 센서라고 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영상 촬영을 하실 때는 메모리 카드를 32기가까지 인식을 하니까 16기가나 32기가짜리 마이크로 SD 카드를 여기다가 삽입을 하셔야 4K로 영상이 됩니다. 아니면 휴대폰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영상 화질은 HD밖에 안 됩니다. 짐벌은 3축 짐벌이 들어갔고 EIS까지 들어가서 떨림을 굉장히 많이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펙을 본다라고 하면 4K를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4K는 저희가 예상하는 그 4K는 아니에요. 보통 2.7K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KF-101이 입문급 드론 중에서는 영상 화질이 제일 좋기는 하지만 중급용 드론인 매빅 미니 2나 SE, 페이스 2나 피미 등과 비교할 때는 화질이 좀 떨어지고요. 특히 조종기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 그러면
조종기에 보면 좌우로 올라가거나 그리고 상승, 하강, 그리고 얘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전진, 후진이에요. 그런데 요 그 미세 조종하는 게 살짝 아쉬워요. 중상급 드론 같은 경우에는 조종기로 미세 조종을 하면 드론이 그 옮기는 것만큼 움직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약간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 다이얼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의 틸트 각을 변경해 주는 건데 요것도 한 70만원대 드론이랑 비교해서는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처음 드론을 접하는 입문자에게는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20만원, 30만원 초반의 가격대에서 2.33분의 1 소니 175 센서가 들어갔고 거리도 한 3km 정도 비행이 가능한 기체이기 때문에 좀 더 나는 입문급에서 실력을 키우고 중상급 드론으로 넘어가겠다 혹은 뭐 DJI 드론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KF101이나 KF101 맥스도 괜찮은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문용 드론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어떻게 드론하고 핸드폰을 연결해야 되나요? 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개는요, 힘을 줘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드론의 방향은 카메라의 방향이 같은 조종자와 같은 방향을 가도록 하게 해주시고요. 우선 전원을 꾹 눌러주시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거려요. 그때 조종기를 전원을 켜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바인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드론의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설정을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잡아줘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한 10초 정도 내외에서 아마 삐 소리가 나게 되면 와이파이도 같이 뜰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LZEIS 5G라는 게 뜨거든요. 그러면 연결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설명서에 보면 7페이지 보시게 되면 iOS 버전하고 안드로이드 버전이 있거든요. 요거를 카메라로 비추게 되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앱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VS GPS Pro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눌러줍니다. Enter Device를 눌러주고요. 그럼 조종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연결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망가져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Start Calibration이라는 게 있잖아요. Compass Calibration과 수평 Calibration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눌러주게 되면 수평에서 짐벌 각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럼 알아서 저렇게 칼리브레이션이 맞춰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외부에서 할 때는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에서 지자기장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눌러주게 되면 이 그림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좌로 이렇게 수평으로 드론을 계속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세워서 드론을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지자기장 보정이라는 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된 상태고요. 이제 조종기 락을 풀어줘야 되는데요. 조종기의 락 같은 경우에는 5시, 7시 방향 혹은 7시, 5시 방향을 눌러주게 되면 저렇게 드론이 락이 풀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얘를 slide to take off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밀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지상에서 한 1.2m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빨리 안 하게 되면 조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펠러가 멈추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이게 꺼지게 돼요. 그리고 다시 똑같이 누르면 모터가
꺼지게 됩니다. 조종기의 버튼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동영상이 자동으로 촬영을 하게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요거는 컨트롤 버튼이고요. 그리고 얘가 앱에도 있지만 Return to Home 원키 버튼인 거예요. 얘를 눌러주게 되면 어느 장소에 있던 처음에 이륙했던 장소로 드론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 GPS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누르면 헤드리스 모드입니다. 헤드리스 모드를 들어갈 때는 마주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 같은 방향을 본 상태에서 눌러주게 되면 조종자 관점에서 좌측으로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드론이 우측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만약에 좌측으로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얘가 이쪽으로 가게 돼서 사고가 나게 되는데, 보통 드론은 카메라 앱을 보고 조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되게 되면 헤드리스 모드는 솔직히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GPS 버튼을 오래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옵티컬 플로우 모드로 변하게 됩니다. 옵티컬 플로우 모드는 GPS 모드가 아니라 위성신호 안 잡힐 때는 모드 1, 그래서 광학 센서로 비행을 하는 그런 모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지오메트리 코렉션이라고 해서 아까 지자기장 보정하는 거를 얘를 눌러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앱에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버튼은 스피드 버튼으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얘 드론의 속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거치는 이런 식으로 당기고 얘를 세워서 핸드폰을 여기다가 거치하는 그런 방법인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거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영상 굉장히 괜찮아요. SG906 시리즈나 아니면은 F11 4K 프로 벅스보다는 얘가 한 단계 위입니다. 그러니까 SG906이나 F11 4K 프로보다 얘가 위이고, 얘보다 더 위는 페이스 2, 매빅 미니 2, 매빅 미니 SE 정도의 그런 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급 드론 바로 밑에 포지셔닝 하는 그런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3축 침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적인 그런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상 퀄리티도 괜찮으니까 실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